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다섯 개 영상을 연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들어가는 방법,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자, 먼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어이쿠, 지금이요, 지금. 지금 여기서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 회전교차로 들어가기 전에요. 블박차로 멈추시죠? 멈추시는데, 그런데 건널러 가시는데, 아, 트럭이. 아, 이럴 때, 이어져 조금만 더 먼저 갔으면 사고 났죠.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야죠. 저 트럭은 불박차 때문에 안 보여서 그냥 왔을 텐데, 만약에 사고 나면 불박차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가 의무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왜냐면 사람이 건너고 있을지 안 건너있을지 안 보이니까요. 일시 정지 후 건널 수 있도록 바닥에 정지라는 글씨를, 그리고 한글로 정지, 그리고 그 밑에 스톱, 영어로 스톱. 여기 양보라고 쓸게 아니고요. 보통 보면 이런데 양보라고 돼 있잖아요, 바닥에. 네, 회전교차 들어갈 때 양보돼 있는데요. 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라는 글씨를 전국의 모든 횡단보도에 글씨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면 표시. 자, 이제 지나갈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난안 그랬잖아. 자, 회전교차 들어가죠? 예. 여기요. 걸어서 사고는 여기 게 양보라고 얼마나 써 있듯이 걸리는 아까 거지? 회전교차로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는 네, 정지라고 써놨으면 좋겠어요. 자, 가고 있는데 저 1차로에서 돌고 있는 차가요. 요 차. 저 차가 빵 안에 나보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니 예. 저 차가 나보고 빨리 안 나간다고 자기가 여기서 한칸한칸 나가야 되는데요. 나보고 빨리 가래요. 예, 그 내들 바짝 붙네요. 네,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나가네요. 아니, 내가 나간 다음에 돌아야 저차 들어와야 되죠. 근데 저 차는 마치 자기가 우선권 있는 것처럼 비켜! 막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영상 같이 보시면 이제 회전교차로입니다. 역시 회전교차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차, 저쪽에 흰색 차 보이죠? 저 차가 1차로에서 오던 차가 흰색 차가 오, 깜빡이도 없이 저렇게 나가네요. 아니, 저렇게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내가 돌고 있는데 저 뒤, 뒤에서 저 차, 저 뒤에서 오고 있었죠? 자, 회전기사로 들어갑니다. 자, 내가 들어가고요. 저 뒤에서 오네요. 흰색 차. 저 흰색 차는 1차로에서 오고 있습니다. 회전 1차로. 회전 1차로 오면서 내가 2차를 돌고 있는데 그런데 나보고 비키래요. 빵! 나보고 비키래요. 아니, 내가 왜 비켜? 네가 기다려야지. 에이, 참나. 제가 비키는 거 아니죠, 변호사님? 저 차가 당연히 상대 차가 우측으로 깜빡히고 회전 2차로 와서 그래서 회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인터넷 보니까요, 무슨 사이트에 보니까 한 변호사도 잘못 알고 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방법을, 통행 방법을 한철 변호사도 잘못 알고 있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1차로 진출 차량이 1차로 차가 우선이다. 2차로는 1차로 차가 오면 비켜야 된다. 그리고 2차로에서는 2차로 들어갔으면은 바로 우회전이나 또는 180도까지만 돌수 있지 270도 내지 360도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 이용자가 무지나 많다는 겁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고쳐야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 사이트의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그 사이트에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항상 회전한 차가 먼저 통행할 수 있다. 그렇죠. 한 대씩 돌수 있다면 도는 차가 빙빙 돌아가는 회전교차로는 도는 차가 우선이죠. 들어오는 차 양보해야 되죠. 그런데 두 대씩 돌수 있는 네, 회전 1차로, 회전 2차로가 있을 때는 회전교차로에서는 통행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상당히 있다. 회전교차로, 회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데도 고속도로에서 램프 빠져나가는 것 마냥 바깥쪽 차로로 진로 변경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회전 1차로에서 회전 2차로로 바꿔서 나가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한문철 변호사마저도 잘못 알고 있을 정도이다. 허허. 1차로에서 회전하고 있다가 진출하는 차는 그냥 쭉 가면 된다. 쭉! 예. 2차로 통해 나가거나, 아, 그리고
그러니까 1차로로 가다가 2차로 통해서 나가거나 2차로 변경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1차로 쭉 가면 된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예 1차로 진입했으면 1차로에서 돌다가 그냥 바로 펑 나가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차로에서는 이렇게 돌면 안 된다.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자, 유턴하려면 1차로 들어가서 1차로에서 쭉 빠지면 된다. 그리고 2차로에서 2차로로 유턴한 건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허허. 자, 그래서 A가 돌고 있을 때, A가 돌고 있을 때, 네, A가 돌고 있을 때 1차로에서 회전하거나 진출하게 할 때 B와 C는 진입해서는 안 된다. 아, 2차가 돌 때 둘 다 서 있어야 된다고요. 2차로는 비워둬야 된다고요. 여하튼 간에 1차로 돌고 있으면 2차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다만 요 차는 우회전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1차로 돌다가 쭉 나가는 거라고. 이게 맞습니까? 어느 사이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호호,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랑 완전 정반대네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자, 이거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는 전북 남원입니다. 남원에서 회전기차를 돌 겁니다. 회전기차 돌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회전기차로 난 2차로 들어가요. 회전 2차로 들어갑니다. 저 내 뒤에서 회전 1차로 들어온 차가 있네요. 나는 쭉 돌고 있는데 그런데 상대차 날 때렸어요. 뒤에서 오던 차가 내가 앞장서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차인가요? 택시다. 택시. 저 택시. 저 택시면은 여기 있었네요. 요 택시. 이 택시가 택시는 쭉 가면 된다. 그래서 나는 회전 2차로 가고 있었는데 회전 2차로 내가 돌고 저 택시는 회전 1차로 들어갑니다. 회전 1차로 들어가나 2차로 돌고 있는데 내 뒤에서 오던 택시가 그냥 뒤에서 칼치기로 퍽 치고 나왔어요. 이 사고를 보험사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아 60대 40이라고 그런다네요. 네. 60대 40. 자, 그러면 60대 40인데 왜 60대 40이랄까요? 보험사에서는 내가 사실 뒤에서 치고 나온 차를 60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죠? 차 두 대가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다가 나 도는데 저 차가 쑥 나가요. 나가는 차가 60, 네, A가 돌고 있죠? B가 나가죠? 요 B. B가 60. 돌고 있던 차 40. 그러면은 손보 옆에도 잘못했나요? 아까 그 어느 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아, 이거 나가는 거 원래 이게 나가는 게 맞죠? 그 이 차가 멈췄어야 되는 건가요? 누가 잘못인가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거 손보 옆에서는 이게 60대 40으로 나가는 차가 60, 1차로에서 나가는 차 60, 2차로 돌던 차 40대 있는데요. 요거는 앞에 보일 때죠. 이렇게 보일 때는 아이 저 차를 보고 양보 좀 하지. 그럴 땐 60대 40인데 아까 보신 것은 어떻습니까? 남원에서 있었던 거. 뒤에서 때리면 못 피하죠. 뒤에서 때려대는 그 사고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고 1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심에서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회전교차로에서는 나가는 차들이 많으니까 좀 뒤에 좀 훌쩍훌쩍 보지 그랬어. 그러면서 1차로에서 치고 나온 차 80, 불법차 20. 80대 20으로 판결했습니다. 아니 칼치기인데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야. 항소하세요. 그랬더니 항소심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80대 20 정당하다. 허허. 칼치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 보고 제가 참 답답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두 개의 영상이 또 계속 올라왔습니다. 자, 어떤 사고일까요? 밤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쭉 갑니다.
블박차 회전 2차를 돌고 있습니다. 회전 2차로 돌고 있는데 1차로 차가 쑥 튀어나와요. 어허 요차 요차예요. 요차 회전 1차에서 그냥 쑥 튀어나옵니다. 블박차는 도착 깜빡이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돌 줄 알았죠. 돌 줄 알았는데 그냥 쑥 치고 나왔어요. 이번 사고 역시 보험사에서 60대 40 얘기했어요. 왜? 이 파란 책에 돼 있어요. 이 파란 책에 1차로에서 그냥 쑥 튀어나오는 차 60, 2차로 돌던 차 40. 아, 저게 블박차 뭘 잘못했을까요? 네, 소송하세요. 소송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 70대 30 나왔대요. 이런. 70대 30. 그런데 이거 언제예요? 판결이요? 작년 12월 8일이네요. 그냥 판결이 그렇게 돼서 70대 30으로 끝내셨대요. 뭘 잘못했죠? 분심에서는 몇 대 몇이었습니까? 했더니 분심에서 100대 0이었대요. 제가 분심이 결정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내 분심에서 100대 0이었어요. 그런데 법원에 갔더니 70대 30이었어요. 아 글쎄요. 분심이 보통 판사들이 분심 있고 그대로 하는데요. 분심이 결정문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일단 여하튼 간에 1심에서 70대 30 나와서 그냥 끝냈답니다. 저거 100대 빵이 옳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회전교차로인데요. 회전교차로 돌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쭉 회전교차로 보러 갑니다. 자, 저 앞에 이제 회전교차로 좌수도 60인데 회전교차로 30으로 가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내가 돌고 있고요. 돌고 있는데 상대차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 아, 저기 저 차인가요? 아닌데 저 차 나가는데 이 차 나가고 들어올 차가 없는데 들어오는 차가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럼 내 뒤에서 온 것 같아요. 내 뒤에서 온 것 같아요. 이번 사고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사고가 네 블박차 먼저 진입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역시 이럴 때 80대 40, 60대 40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전 2차로에서 왼쪽 깜빡이 치고 들어갔어요.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뒤에서 1차로에서 때렸습니다. 6대 4라는데 맞나요? 교통경찰관은 근데 저보고도 잘못했대요. 호호. 회전하려면 내 1차로에 들어온 차가 그냥 쑥 나갈 수 있대요. 이 말이 맞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1차로에서 들어온 차가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차 양보했어야지. 네, 뒤를 봤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상대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이 경찰관도 아까 그 인터넷 사이트 거기랑 똑같이 얘기하네요. 1차로 차가 나갈 때 1차로 그냥 직진 나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한 분 계시네요. 전 잘못 누르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상대차가 더 잘못이고 블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6% 있고 상대차 100%라는 의견이 92%입니다. 블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블박차가 뭘 잘못했죠? 허허. 이번 사고. 판결 갔대네요. 네. 판결까지 갔대요. 판결에서 과연 어떻게 선고됐는지 항소심 판결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투표했을 때는 네, 칼치기 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작년 4월 20일에 이거 투표 똑같이 해봤었는데요. 교통조사가 말대로 1차로에서 도는 차에게 양보하지 못한 2차로 차가 가해 차량이다라는 의견 한 표도 없었고요. 블박차도 조금 잘못 있다는 의견도 한 표도 없었고요. 뒤에서 칼치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100%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5월 10일 날 판결 선고됐습니다. 자, 어떻게? 맞네요. 블박차가 먼저 들어가고 있었네요. 근데 1차에서 나중에 들어온 차가 이렇게 뒤에 때렸네요. 약도 잘 그려져 있네요. 아까 후방용이 없어서 잘 안 보였었는데 앞에서 돌고 있는 차를 뒤에서 숏컷으로 나가는 차가 때렸다. 그런데 말입니다. 블박차는 내가 잘못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뭐라 했을까요? 자, 이번 사고는 1차로를 돌던 차가 2차로 차를 살피지 않고 회전 1차로에서 막바로 빠져나가려 한 상대차 잘못이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앞서 있던 블박차로서도 회전교차로는 출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특히 출구가 있는 부분에서는 다른 차의 움직임에 더욱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안 했다. 그렇지 않다 30이다. 뒤에서 칼치간창이 있을지 모르니까 뒤를 실끈 봤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답한 항소심 판결이군요. 회전 1차로에 차가 있으면. 근데 지금은 내가 들어올 때 2차로에 차도 없었어요. 이미 돌아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회전 1차로 차가. 예, 회전 1차로 차가 있으면 혹시 내 뒤에서 또 1차로 들어온 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뒤를 계속 보면서 힐끔힐끔 봐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회전 2차로로 가는 차는 1차로 차보다 먼저 가지 말거나 계속 뒤에서 칼치기 들어올까 봐 옆을 살피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 판결이네요. 너무 비현실적인 판결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하하, 잤나? 어쩌라는 걸까요? 자, 이번에는 동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동탄입니다. 영상이 좀 흐릿한데요.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블박차 갑니다. 블박차 회전 2차로 들어. 저 차 오죠? 차 오죠? 예. 저 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요 차가. 내가 들어갈 때 2차입니다. 요 차는 회전 1차로예요. 저 회전 1차로에서 오고 깜빡이도 안 켰어요. 지금 1차로에 나 2차로 들어가요. 2차로 다 들어갔어요. 돌아서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그 차가 나를 때렸어요. 예, 나오면서 이 차가 날 때렸습니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회전 2차로 들어가서요. 쭉 돌고 있었는데요. 1차로에서 오는 차가 나가다가 저를 때렸어요. 뒤를 때렸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상대가 먼저 돌고 있었대요. 상대가 선제님이기 때문에 제가 가해 차량이라네요. 허허. 상대가 회전 교차로에 먼저 1차로를 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잘못이 더 크다고 경찰관이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경찰관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1차로에 차가 회전하고 있으면 2차로가 텅텅 비어 있어도 진입하면 안 됩니까? 양보해야지요. 그러면 1차로 차가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양보해야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럼 1차로 차가 회전 중이면 2차로 차는 그 차 나갈 때까지 아니 2차로는 그럼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네. 아까 그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거 그거랑 똑같네요. 아마 경찰 우리 조사관분들도 그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신 걸까요? 아 그리고 경찰관께서 회전 교차로는 직지다치 쭉 나가는 거라네요. 그게 올바른 통행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는 그 사이트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변호사님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보험사가 6대4라고 합니다. 상대가 60, 제가 40이라고 합니다. 네, 요 책에 그렇게 돼서 그래요. 경찰관들은 쭉 나가는 차 우선이다. 회전 1차로 돌고 있으면 2차로는 들어가지 말고 양보하고 기다렸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험사는 그래도 1차로 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과실비리 나올 수 있나요? 네, 경찰 조사는 무관하죠. 블랙박스 영상만 있으면 과실비리 나올 수 있죠. 저는 60대 40 인정하지 못하고 소송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물 담당 직원 저보고 아유 한문철 변호사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발끈해서 이 사건 한문철 변호사님이 꽤 관심을 많으시고 도와주시려 했다. 뻥카를 날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으로 변호사님께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분심이 안 고치고 바로 소송 갈 테니까 그래 하려고 해놨습니다. 아, 제가 변호사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한 게 뻥카 날린 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네, 뻥카 날리세요. 그런데 같은 보험사래요. 무진장 큰 보험사예요. 그래서 어차피 소송해야 됩니다. 보험사는 파란 책에서 60대 40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나홀로 소송해보세요. 근데 자차보험 처리를 했대요. 자차보험 처리하면은, 그러면은, 자기 부담금?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그리고 렌터카 비용? 몇 푼 안 되는 거? 예. 뭐 이런 거 갖고 소송하긴 그랬죠. 그래서 자차 취소하세요. 네. 자차 취소하고 소송하세요. 그랬더니, 드디어 사고 결과 나왔네요. 아, 경찰에서 처음에 저보고 가해자를 했었는데 나중에 변호사님 그 유튜브 봐서 그런지 네, 상대가 진로 변경 방법 잘못이래요. 그렇죠. 한 칸 차로 변경할 때는 깜빡이 켜고 한 칸 네. 이 계단식으로 해야 되겠죠. 상대가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쭉 가는 게 맞다고 그러더니 지금 이제 바뀌었대요. 예. 이제 보험사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차보험 취소하고 소송하세요. 소송했습니다. 근데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송 결과 보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사 말대로 60대 40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칼치기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94%는 백대빵이라는 의견이고요. 6%는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그러면 회전 2차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전 2차로 들어간 게 죄죠. 뭐가 잘못일까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1심 판결 보겠습니다. 판결! 어떻게? 어? 어허! 회전 교차로에는 네, 차량의 진입, 진출과 차로 변경을 예상할 수 있다. 회전 교차로가 두 개 차로일 때 2차로에 회전한 차는 1차로 차가 들어오는지, 네, 1차로 차가 차로 변경하는지 주의하면서 운행해야 된다. 1차로 차도 조심해야 되지만 2차로 차도 계속 힐끔힐끔, 저 차가 나 때리면 어떻게, 너 때리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하죠. 그냥 회전 2차로 쑥 돌지 않았냐. 회전 2차로 너도 35% 잘못 있다. 35대 65다. 이렇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와, 미치겠네. 아이고, 참나. 뒤에서 칼치기로 때리는 거 어떻게 피하나요? 꼭 항소하세요. 네, 항소하겠습니다. 항소장 작성을 하는데 뒤에서 칼치기로 나가다 부딪힌 거라는 강조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1차로 회전한 차가 첫 번째에서 나갈지, 두 번째에서 나갈지, 세 번째에서 나갈지,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2차로를 정상적으로 회전한 차가 1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칼치기로 뒤에서 때리는 차를 어떻게 피하나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선고되었을까요? 항소심 판결 보시겠습니다. 항소심.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럼 뭐예요? 원고가 진 걸 패소한다. 아, 원고가 진 거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00대 0이라는 얘기죠. 예. 청구하고 다 인정했어요. 회전교차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마침 2차로를 주행 중이던 돌고 있던 블박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뒤에서 때렸다. 예. 1차로 차가 돌고 있는 차를 뒤에서 때렸다. 수리비 134만 원 나왔다. 자, 블박차는 그 진입 경로 2차로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회전교차로 진입해서 차로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다. 아, 진입 직전 원고 시야에 1차로에 돌고 있던 차가 보이긴 했다. 그런데 그때까지 피고 차량, 상대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 시도하지 않고 깜빡이 안 켜고, 그리고 원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블박차가 회전교차로 2차로에 진입이 마무리된 다음에, 네, 완전히 다 들어왔어요. 마무리된 이후 한 5초 지나서 뒤에서 칼치기로 때렸다. 네, 여전히 상대 차는 1차로 대부분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이 일단락된 회전교차로에 안착된 블박차 입장에서 그렇다면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100대 빵이다. 그렇죠. 예.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 아니, 너무나 합리적인 판결, 상식적인 판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자, 돌고 있는데요. 저기 차가 보여요? 네, 여기 차가 보이죠? 하지만 저 차는 계속 1차로 돌고 있는 거예요. 요 차는 깜빡이도 없이 계속 1차로 돌고 있어요. 네, 1차로 돌고 있고 나는 2차로 돌아가는 거죠. 2차로 들어갔어요. 2차로 들어가서 나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차가 뒤에서 꽝! 뭘 잘못했습니까? 블박차가 뭘 잘못했습니까?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처럼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전주지방법원은 80대 20.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0대 3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일 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 지금 보신 거요. 예, 동탄에서 있었던 이 사건. 1심에서 65대 35, 2심에서 100대 빠. 그러니까 그 큰 보험사가 상고했습니다. 상고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 상고를 기각한다. 당연한 기각이 있죠. 네, 회전교차로는 1차로 돌다가 2차로 나갈 때는 깜빡 켜고 2차로 나가서 한 칸 한 칸 나가야 되는 거죠. 회전 1차로, 회전 2차로. 네, 차로 변경입니다. 회전 교차로 1차로 쑥 나간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하.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도 잘못 알고 있는 회전 교차로 통용 방법. 아, 회전 교차로 통용 방법. 한문철 변호사도 잘못 알고 있다. 네. 한문철 변호사마저도 잘못 알고 있을 정도이다. 회전 1차로에서 그대로 쭉 빠져나가는 거다. 쭉 여기서 쭉 2차로 변경하지고 쭉 이게 아니야. 쭉이야. 쭉. 예. 이렇게 예, 유턴. 네. 여기서 1차로에 있으면 2차로 차는 멈춰. 다만 우회전할 차만 들어올 수 있어. 아까 경찰관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경찰관들이 이걸 보셔서 그랬을까요? 예. 여 앞에서 나갈 때는 이 차가 양보할 수도 있지요. 예.
그런데 내가 앞서 있는 뒤에서 뻥 치고 나오는데 당연히 100대 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신 사고들, 저는 전부 다 100대 빵이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고요. 이 사고도 저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 이게 남원이죠? 네, 남원에서 있었던 내가 돌고 있습니다. 쭉 도는데 저 택시 뒤에 있죠? 내가 앞서서 돌고 있어요. 회전 1차를 돌고 있어요. 근데 1차를 통해서 숏컷으로 칼치기. 네. 이거 100대 0이 되는데 보험사 법원에서 80대 20으로 그냥 판결 선고되었고요. 또 요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0대 30인데 그대로 끝났다는 거예요. 항소도 안 하고 끝났다는 사고 같이 보시죠. 자, 돌고 있습니다. 내가 돌고 있는데 상대차 어떤 차가 날 때릴까요? 예, 저차 깜빡이 없죠? 깜빡이 없이 예,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네, 항소심에서도 70대 30이 옳다. 1심에서 70대 30, 항소심에서도 70대 30이 옳다라고 했던 이 사건. 저는 이 사건도 100대 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회전교차로에 들어가고 있죠? 회전교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차 내 뒤에 오는 요차인가요? 요차인가요? 아, 이신세차 맞네. 이거 같네. 요차 같은데요? 예, 보시죠. 내가 먼저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먼저 회전 2차로 들어갔고 상대차 회전 1차로에서 그대로 뒤에서 치고 나오는 이거 100대 빵이어야 되죠. 예, 1차로가 우선권 있나요? 허허. 그리고 마지막에 보신 사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100대 빵. 예, 100대 빵. 너무나 합리적인. 전부 다 똑같은 사고들이에요. 보시죠. 저기 돌고 이 차가 나오죠? 요 차, 요 차요? 네, 저 차. 내가 회전 2차로 돌고 쭉 돌고 있는데 뒤에서 쾅! 모두 다 100대 빵이어야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전교차로는요? 회전 1차로는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차가 양보를 해서 기다려야 돼요. 회전 2차로는 돌고 있는 차에 방해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전 1차로 쑥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회전 2차로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회전 1차로, 회전 2차로의 차이점 뭘까요? 회전 1차로는 돌때 걸쭉거리는 게 없어요. 들어온 차가 없잖아요. 다만 나갈 때는 번거롭죠. 아니, 들어갈 때도 편하고 나갈 때도 편하고 둘다 편하면 안 되죠. 공평하지 않죠. 회전 2차로 돌 때는 조금 돌다가 나갈 차들은 회전 2차로에서 대신 들어온 차들하고 신경 쓰이죠. 저 들어온 차 양보하면 어떡하나. 회전 1차로 때는 그냥 쭉돌 수는 있지만 나갈 때는 2차로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미리 우측 깜빡이 켜고 그리고 마지막에 꺾기 전에 하고 안전할 때 나가는 겁니다. 회전 1차로 쭉! 아닙니다.